초보자에게 와인에 대한 설명 없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물어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난했던 와인은 달달한 모스카토 와인이고 호불호가 있는 와인은 산도가 있는 이탈리아 산지오베제나 프랑스 피노누아였습니다. 와인 초보자들이 와인에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품종별, 국가별 와인 입문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첫 와인 구입은 편의점 와인을 추천합니다. 여성분은 이탈리아 스파클링인 빌라엠으로 시작하면 와인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남성분은 신대륙 미국 칠레 와인을 추천합니다. 구대륙인 프랑스 이태리는 품질이 해마다 다르고 신맛과 흑향 등 어려운 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만원대 디아블로 칠레 와인을 추천합니다. 국가별 와인 입문 순서는 칠레,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순으로 입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국가로 칠레를 추천하는 이유는 1-2만원대 가성비 좋은 와인이 많아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칠레 와인 특유의 감칠맛이 질릴 때쯤 미국의 연유 바닐라 향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롱반 와인 헨달 잭슨을 추천합니다. 초보를 넘어서는 단계가 되면 이탈리아 와인의 산도가 좋게 느껴집니다. 이때 저는 한 번에 비싼 바롤로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롤로는 탄닌이 부드러워서 산도 밸런스가 좋기 때문입니다. 추천한 와인으로는 가성비 좋은 피오 체사레의 바롤로입니다. 그 후 저렴한 RDM, 끼안티 클래시코를 즐기다가 BDM까지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피노누아에 입문합니다. 첫 와인으로 올리비아 르플레르의 부르고뉴 피노누아입니다. 이제 시큼한 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향과 맛으로 변하는 것을 알고 동물적인 가죽향이 익숙하기 때문에 예전에 몰랐던 피노누아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는 꼬릿한 흑향이 좋아질 때쯤 마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 단계를 거치면 이제 상급자 단계로 20만원대 보르도와 피노누아를 마셔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 입문 순서는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 미국 샤도네이, 프랑스 샤도네이, 프랑스 고급 샤도네이 순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트 첫 입문은 산도가 튀지 않는 쇼비뇽 블랑으로 시작합니다. 추천 와인은 열대 과일향과 풀향이 가득한 뉴질랜드 클라우드 베이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산도가 부드러운 미국 캘리포니아 샤르도네로 넘어갑니다. 5번 클리마 샤도네이는 부드러운 오크향으로 직관적으로 맛있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아한 산도를 즐길 수 있는 프랑스 샤도네이를 즐기면 좋습니다. 알렉스 간발의 샤도네이는 산도 밸런스가 좋아서 입문용으로 적합합니다. 이제 좋은 화이트 와인에서 느껴지는 우아한 산미, 미네랄리티, 복합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대 메르소 몽나세를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나름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초보자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 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